2021 스테이지 6상 정의용이한 위드 스테이지 타임. 자, 1부에는 몇 퀴즈반, 2부에는 또 청소년 성인반까지 다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총 50팀이었어요. 네. 그동안 2시간 반 정도 공연을 한 것 같은데 너무 즐겁게 봤고요. 오늘 그래도 이렇게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과 또 함께 소속사 신인 개발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강생들이 노력이나 연습을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고민들이 있다고요? 네. 있다고 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들과 수강생들과의 친밀함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이제 선생님이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금 친밀감을 좀 조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 좀 코로나가 있지 않을까 네. 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시간을 보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근데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선생님들도 물론 이제 수강생들한테 많이 다가왔지만 수강생들이 선생님한테 먼저 또 딱딱하게 말도 안 걸고 질문도 안 하고 하면은 가까워지지 않을까. 지금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학생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좀 더 다가간다면 사실 어른 입장에서는 혹시 학생들이 다가오면 정말 기분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먼저 다가가면 친밀감 조성이 빨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좀 다이어트에 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죠? 질문이 댄스 수업 끝나면 배가 고픈데 엄마가 밥을 많이 못 먹게 합니다. 엄마 말 들어야 하나요? 네. 야, 참 이런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엄마가 못 먹게 하면 앞에서 안 먹습니다. 대신 뒤에서 몰래 먹었던 적이 많아요. 근데 엄마도 본인들의 이제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그게 과하지 않는 한에서 조심스럽게 유도 있게 뒤에서 먹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질문이 있어. 네. 이거는 이제 사실 다이어트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학생이 좀 진지하게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네. 하다 보니까 네.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럼요. 그렇다면 노래 춤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미지적인 부분에서 자기관리를 써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서 네. 우리 학생이 얼마만큼 진지하게 임하느냐에 따라 좀 답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디션 1차를 넘기 힘든데 1차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심사위원은 사로잡는 채트키 같은 거 있을까요? 라고. 근데 이런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게 정답이 있으면은 누구나 다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을 많이 보고 에너지를 많이 받아요. 좀 이렇게 소심하거나 우울해 있는 친구들보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또 예의가를 하는 친구들한테 좀 눈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여러 오디션을 거치다 보면 좀 그 상황 파악을 하게 되는 그런 뭐 분위기 파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또 경험을 갖게 되기 때문에 너무 적극하게 생각하지 말고 많은 경험이 쌓이다 보면 오디션을 잘 보는 방법도 스스로 파악하게 됩니다. 네.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굳이 팁을 드리자면요. 우리 배현정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춤이 좀 부족하고 노래가 좀 부족해도 자신감, 눈빛 이거 하나만 잘 보여도 1차는 저는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15살인데 또래 친구들이 데뷔하는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팔감이 듭니다. 주변에서 아직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속상해요. 저 괜찮은 건가요? 네, 괜찮은 겁니다. 너무 조급함을 가지지 마시고 회사마다 보는 친구들 다 다르고 그리고 다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남이랑 비교하게 되면은 게임이 끝납니다. 절대 남이랑 비교하지 말고 내가 소신껏 연습 열심히 나의 이거를 쌓아다 보면은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또래 친구들이 데뷔하는 걸 보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된다고 했는데 또래 친구들이 데뷔 못하는 친구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수의 친구들이 대비하는 걸 가지고 박탈감을 갖지 말고 오히려 내 뒤에도 너무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길게 보고 네, 도전하면 좋지 않을까
절대 늦지 않았으니까 너무 절대 하지 마세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과가 나오겠죠? 사실 열심히 안 하는 친구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성과가 나오긴 하지만 끝까지 잘 버티는 것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도 하지만 실력도 쌓고 잘해야 되니까 연습의 끈을 놓지 말고 나 자신을 믿고 꾸준히 좀 하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화이팅! 네. 나는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결과가 안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할 시간에 저는 더 노력해야 된다고. 그게 정답이에요. 네. 이게 뭐 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토니아 대표님과 제가 그래도 해줄 수 있는 최대한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너무 긴장을 하지 말고 조급한 가지 말고 즐기면서 춤과 노래 즐기면서 연습을 하길 바랄게요. 자, 오늘 스테이지 6상 정기 공연 It's Stage Time. 자, 드디어 마칠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저는 이제 바람이 하나 있다면 내년에는 우리 스테이지 6상 정기 공연을 우리 관중들, 관객분들을 많이 모시고 네, 신나는 분위기에서 꼭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2021 스테이지 6상의 정기 공연 It's Stage Time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